네, 광주 도심 거리에 거장들의 조형 작품들이 설치하는 이른바 폴리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좋은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습니다. 올해 25억 원을 들여 제4차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도시 재생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취재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모두 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광주 폴리 사업.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3번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광주 곳곳에 30여 개의 폴리, 즉 장식적 건축물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중 대다수는 이 폴리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광주 폴리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아니, 안 들어봤어요. 그럼 이 작품이 혹시 뭔지 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또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폴리는 철거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수년째 찾는 사람이 없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 폴리 평가단은 장소를 꼭 맞게 선정하고 특히 실질적인 도시재생 효과를 거두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참여하는 작가들의 개인적인 어떤 작품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좀 인식을 하고 그곳에 꼭 필요한 장식품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올해부터 2년간 모두 25억 원을 들여 제4차 폴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10월 정도에 기획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장소 리서치가 있을 것이고 그 리서치 기반하에서 선진 그 공공도시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사례조사를 해보고 내년 12월까지 목표해서 이렇게 4차를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9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광주 폴리 사업. 새롭게 시작하는 제4차 폴리 사업에서는 본래의 취지인 도심 재생과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